오른쪽 그림에서 ABC랑 AD랑 정삼각형이래요. 이런 문제 나올 때는 헷갈리면은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이라고는 안 했잖아 지금. 같은데? 아니잖아. 그럼 이런 거 길이를 좀 표시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보세요. ABC 이렇게 정삼각형 이렇게 길이 표시해 주고 그다음 얘는 AD이니까 색깔도 표시하면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니까 똑같이 빨간색. 얘는 두 개짜리 이렇게. 이렇게 표시해주면 삼각형 닮은 게 아니 닮은이란다 합동인 게 넌지시 보여요. 두 삼각형 달 합동인 거 좀 보이죠? 뭐뭐가 보입니까? EDC EDC ADC 아니네 AC ABD 아 AB ABD 삼각형 ABD 왜? 요거 한 칸짜리 정삼각형 한 변 길이 여기 두 칸짜리 정삼각형 한 변길이 됐어요? 여기서는 한 칸짜리 정삼각형 한 변길이 두 칸짜리 정삼각형 한 변길이 AC, E가 되겠지.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냐 안 가냐. 그래서 색깔로 다시 나타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. 요 삼각형하고요 요 삼각형하고 서로 뭐가 된다? 합동이 된다. 한 칸짜리 얘는 두 칸짜리 요 정삼각형이니까 얘가 한 칸짜리, 얘가 두 칸짜리. 됐어요? 그럼 무슨 합동이 되나요? 여기 몇 도야? 60도지? 60도. 60도에서 점각 빼면 되겠지? 그 다음 얘도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몇 도야? 60도지? 60도에서 똑같이 점각 빼면 되겠지. 이해 가냐 안 가냐? 그러면 똑같은 60도에서 똑같은 각을 빼주니까 각도 같아 안 같아? 각도 같죠? 즉 BAD랑 CAE는 각이 같다 안 같다? 각이 같다라는 얘기지. 그럼 뭔 합동? S, A, S. S, A, S를 만족하게 된다, 이거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, 안 가냐. 여기까지 이해가? 그래서 합동의 삼각형 두 개를 써놓고서는 시작을 해주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놓고서. 1번부터 따져봅시다. A, B랑, A, B랑, A, E랑 같대요. A, B랑, A랑 같냐? 아니. 안 같죠? 답 1번이에요? 네. 네. 어, 1번이네. 그 다음 BD랑 CE랑 같대. 그럼 같죠? 그 다음 ABD랑 ACE랑 각이 같고 ADB랑 AEC랑 각이 같아야 되지. BAD랑 CAE랑 각이 같지.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? 그 다음 몇 번? 1번. 질문자가 누구냐? 됐어?